부마 항쟁의 성지인 부산에 왔습니다. 12.12 신군부 쿠데타 44년 후인 어제 부산대와 부경대의 교내에는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부산에서 다시 독재 타도에 함성이 울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라고 묻는 부산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또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 해외 순방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 순방까지 한 달여 중 절반가량을 해외 순방으로 채운 일정 논란에 이어 기존 순방 예산 249억에 배가 넘는 329억을 추가한 총 578억에 달하는 예산 낭비 논란까지 한심한 상황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동맹을 논의하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대통령 해외 순방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네덜란드 총리는 부인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따라가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첫 공식 행사장인 암스테르담 광장에 위치한 디올 매장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과도 불분명한 해외 순방에 기업인들 병풍 세우는 행태는 언제까지 하실지 한심합니다. 1호 영업사원의 성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억장 무너지는 한숨 소리에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이나 지났지만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20대 이하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사이 2.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무관심으로 전세 사기와 대출 이자로 청년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2024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20일 본회의까지 약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산 골든타임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 회복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